프랑스의 원로 패션 디자이너 위베르드 지방시가 향년 91살로 타계했습니다. 고인은 간결하고 절제된 디자인으로 여성의 우아함을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션 디자이너 위베르드 지방시가 지난 9일 파리 근교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도중 타계했다고 그의 오랜 동료 필리페 부네가 밝혔습니다. 1952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디자인 하우스를 낸 지방시는 면 소재에 풍성한 자수 소매의 베티나 블라우스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방시는 이후 1954년에 개봉한 영화 사브리나를 시작으로 1961년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배우 오드리 헵번의 의상을 도맡아 이름을 알렸습니다. 간결하면서도 절제된 스타일의 그의 리틀 블랙 드레스는 재클린 케네디 등 전 세계 유명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988년 자신의 디자인 하우스를 대기업 루이비통에 매각한 지방시는 1995년 마지막 무대를 끝으로 은퇴했습니다. Very emotional to have all that wonderful designer come. Some, you know, like Saint Laurent, have not finished his collection. I think Valentino, maybe I don't know if he's finished his collection. 지방시는 크리스찬 디올과 입생 로랑 그리고 그의 멘토 발렌시아가와 함께 2차 대전 이후 파리 패션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고인은 고전적이면서도 동시에 절제된 단순함으로 우아함의 거장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YTN 임수은입니다.